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7페이지 용도구역 기초부실 분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예. 제가 요즘 수업시간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요.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예. 수업하다가 질문해서 틀리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막 그래요. 먼저. 그래서. 자, 이번에는 용도구역인데 자, 용도구역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배웠죠.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하고는 상관없이 별개로 독립적인 토지의 사용목적을 정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제도니까 하나하나 뚝뚝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것부터 갈게요. 입지규제 최소구역부터 공부할 거예요. 제일 밑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합니다. 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정하느냐 줄을 한번 가보세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 증진 거기다 일단은 줄을 딱 거보세요.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서 첫 번째 도시 정비 촉진이에요.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두 번째 지역 거점 육성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위한 거예요. 도시 기능을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목적을 위해서 맞아요? 자,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장관님이 지정하는 용도구역이 뭐라는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는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요. 옆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가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뭐로 정한다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그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2번에 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요 정도 딱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 잘 알아둬야 되는 용도구역이 뭐냐면 세 번째 있는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알아둡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한대요?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자, 지정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 시가와 방지예요.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거기다 줄을 그시고 자, 무질서한 시가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 그래서 무질서한 시가와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가와를 뭐해 나가겠다? 유보하겠다. 그 기간이 시가와 유보기간인데 그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시가와를 유보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게 시가와 조정구역. 따라서 그 유보기간이 끝나는 날 언제면 다음 날이면 시가와 조정구역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도 행위 규제가 일어나는 거죠. 자 보세요. 얘는 대통령령이에요. 옆에 보면 행위 제한 내용이 있잖아요. 대통령령입니다. 그럼 얘 한번 봐봐요.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맞아요? 정한 기간 동안 뭐를 하겠다? 시가화를 유보하겠다. 됐어요? 자, 그러면 시가화를 유보한다는 건 개발을 하라는 거예요? 개발이 금지된다는 거예요? 이 기간 안에는 시가와 유보 기간 안에는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개발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공익사업이 있고
요거에 의하지 않는 개발 행위가 있어요.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사업도 개발이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개발행위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칙이에요. 시가화를 유보해야 되니까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단 예외 도시군 계획사업은 공익상 또는 국방상 불가피한 거 있죠. 공익상 국방상 불가피한 거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는 원래 할 수 없죠.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행위에 한해서는 시장 군수에게 뭘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원주민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자 생업을 위한 거, 먹고 살기 위한 거, 농업, 임업, 업, 여기에 관련된 건축물이 있죠? 이런 거나 그 다음에 공동생활을 위한 거, 이자들의 공동생활을 위한 공공시설, 공익시설 같은 거 있죠? 요 두 가지는 생업을 위한 거와 공동생활을 위한 거는 허가받아서 건축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뭐 할 수 있다고? 건축. 그 다음에 이 원주민의 생활을 위한 건데 주택 같은 거 있죠? 개인적으로 살고 있는 집 있잖아요. 주택은 허가받아서 증축할 수 있어요. 주택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증축. 뭐 받아서? 허가받아서. 그러면 요거 생업과 공동생활을 위한 건 허가받아서 건축할 수 있고 주택은 허가받아서 증축할 수 있어요. 그럼 요거 뺀 나머지 있죠? 나머지는 개축, 재축, 대수선만 할 수 있어요. 뭐 받아서? 허가 받아서.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는 신고하고 하는 행위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또 나오면 어려워요. 나오면 또 되게 어려워해. 한번 물어볼까요? 틀릴 거야 아마. 자, 보세요. 시가와 조정구역 아니라 하더라도 시가와 조정구역 아니라 하더라도 공공시설은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공동생활을 위한 공공시설은 됐어요?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X라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무조건 되고 틀린다고 그랬죠? 아니 이분은 책의 문구를 갖고서 얘기하면 안 돼. 본인이 알아야지. 자, 시가와 조정구역 아니라도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시가와 조정구역 아니라도 됐어요? 자, 그 주민들의 공동생활을 위한 공익시설은 됐어요? 공익시설은 허가 없이 건축할 수 있다. 오예요, X예요? 원래는 안 돼. 금지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공익시설, 공공시설만큼은 허가받아서 건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또 한 가지 또 어렵게 내는 건 이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이라 하더라도 원주민의 생활을 위한 농어가 주택 있죠? 농어가 주택은 허가받아서 건축할 수 있다. 오예요, X예요? X야. 건축하면 안 돼. 주택은 뭐만 가능하다고? 증축만 가능해. 틀린다고 그랬잖아, 내가. 하여튼 나의 예언력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 아이 아주 나 미쳐버리겠네. 아주 나 돗자리 깔아야지. 강의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 질 위에 보면 개발 제한 구역 나와요. 개발 제한 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장이 정하는데 지정하는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 다음에 보안상 도시 개발 제한, 요 두 가지의 목적만을 위해서 이용될 곳을 장관님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한다. 맞아요?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지정하는 건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맞아요. 도시 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게 도시자연 공원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많이 공부했죠? 누가 지정한다고? 해장. 왜 지정합니까?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면 지정하는 거예요. 됐어요? 나머지들은 다 개별 법률에 의하는 거기 때문에 공부 안 합니다. 그 정도만 알면 용도구역은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19페이지입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자, 도시군계획 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기반시설 중에서. 뭐 중에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게 뭐라고요? 도시군계획시설. 그걸 잘 알아두셔야지. 그러면 기반시설이란 도시군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죠. 도시군의 기반이 되는 시설인데 교통시설부터 환경, 기초시설까지 7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알고 해당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따라서 2번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려면, 즉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하세요? 결정해서 설치하세요. 다만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시장 같은 것 등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맞아요?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공공성과 복지성이 강한 것들은. 맞아요? 자,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공공성, 복지성이 강한 것들은 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둔 거예요. 잘 좀 정리해 놓으시고. 관리입니다. 관리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려면 조례로 정해서 관리하세요. 이러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자 있을 수 있죠. 그 자에게는 손실보상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손실보상 해줘요. 근데 국회법에 의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개별법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는 거 하나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이번에는 공동구라는 거 있어요. 공동구는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이게 뭐라고요? 공동구. 그래서 공동구는 유통 공급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구는 설치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발사업 지역에 개발사업 시행자 있죠?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거 알면 되고. 자,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다면 공동구에 집어넣어야 될 건 빠짐없이 공동구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자, 요거를 위반해요. 자, 요거를 위반했다는 얘기는 공동구 설치되어 있는데 공동구에 집어넣었다 안 넣었다? 안 넣었다. 그러면 이의예요. 이의. 뭐라고요? 이의.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것까지 알면 되고요. 자, 설치 비용 나오죠? 자, 공동구의 설치 비용은 점용 예정자와 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공동구는 누가 관리한대요? 시장, 군수. 공동구는 누가 관리해요? 시장, 군수. 그래서 5년마다, 시장 군수는 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관리 비용도 누가 내냐? 점용자와 시장 군수가 함께 부담합니다. 됐나요? 자, 그 정도 알면 되겠어요. 공동구의 설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있죠? 그 자가 공동구가 설치됐다면 공동구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죠. 그거 안 쓰면 2이. 안 쓰면 2이래니까. 그러니까 써야죠. 예, 근데 돈 안 내고
쓰는 거니까 함부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시장 군수 관리자의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야 되고 조례가 정하는 점용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 정도 알면 돼요. 어? 자, 광역시설 나옵니다.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이죠. 광역적인 그러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거나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맞죠? 따라서 이러한 광역시설도 원칙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게 원칙이다. 맞아요? 근데 예외, 광역시설은 특수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예외가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관리할 수도 있다. 근데 시장 군수 간에 협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했다면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광역시설은 국가계획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국가계획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누가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아니래니까. 국장 아니래니까. 국장이 아니라 누구라고? 법인. 법인이라고 그랬잖아, 법인. 이해하셨어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누가 설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국장입니다 해갖고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자는 제가 범인으로 구속해버릴 거예요. 그냥 아주. 그럼 안 된다고? 누가 설치 관리한다고? 법인. 그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자, 이제 사업 시행합니다. 첫 번째, 뭐부터 수립하라고요? 단계별 집행. 그것만 알면 돼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2년 안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라. 이렇게 된 거죠. 자, 단계별로 설치된다. 단계별 집행계획. 맞아요? 따라서 얘는 방향 지침 정해주는 계획에 수립시하는 몇 년이다? 2년. 그거 여기서 알아두는 거예요. 자, 공법에서 방향 지침 정해주는 계획의 수립시하는 몇 년? 2년. 꼭 알아두셔. 그래서 2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누가 수립합니까? 위반한 자가. 그러면 원칙은 시장군수, 예외 장관, 도지사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근데 왜 단계별입니까? 3년 안에 설치할 건 1단계, 3년 후에 하는 건 2단계. 자, 공고만큼은 누가 해라? 시장, 군수. 예, 단계별로 설치하니까 아무리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거라 하더라도, 뭐로 설치하는 거라도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것도 얘는 한꺼번에 다 설치하는 거 아니죠? 예, 우리 도시 안에 이거부터 설치하니까 설치되는 건 꼭 하나의 도시 안에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고만큼은 누가 하라고요? 시장, 군수. 자, 이제 시행자 정해줍니다. 얘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원칙 행정청인자가 시행합니다. 위반한 자가 하는 거예요. 대원칙은 누가 한다고? 시장, 군수. 근데 국가계획과 관련된 건 장관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면 도지사가, 이렇게 행정청인자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시군과 연계해서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얘는 단계별로 시행해 나가니까 공동시행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좀 전에 얘기해줬잖아. 설치를 하더라도 우리 도시에 설치하고 여기에도 설치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됐어요? 한꺼번에 설치하지 않고 단계별로 한다니까 이 중에서도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시행되기 때문에 공동시행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고. 그래서 연계 시행할 때는 해당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뭐 하면 돼요? 정하면 된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협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같은 도면 누가?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할 구역에 속하면 장관님이 시행자를 정해준다. 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잘 알으라 그랬어. 나머지 몰라도 돼. 너무 연연하지 마. 이거 모르는 이유가 단계별 집행 계획을 몰라서 그래. 운영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단계별로 집행해 나간다, 설치해 나간다, 공동 시행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하셨어요? 예.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모해라, 정해라. 근데 협의가 안 됐다. 그러면 같은 도면 도지사가 지정해 주고. 맞아요? 예.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장관님이 정해주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됐어요? 좋아요. 자, 원래는 이렇게 행정청인자가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이자들로부터 시행자로 뭘 받으면 지정을 받으면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민간 시행자 있어요 없어요? 순수 민간 시행자는 수용해서 사업하려면 돈 많이 필요하죠. 시행할 수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민간 시행자를 지정할 때는 민간 시행자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모하고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뭐를 얻어라? 동의. 그거 알면 되지. 이해하셨어요? 자, 물어볼게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순수 민간 시행자예요? 어, 그래요. 이자들은 동의 없고 소유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강승우를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지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 참 돈이 없잖아. 내가 뭐 면적 3분의 1을 소유할 수 있나? 없죠. 면적 3분의 1을 내가 소유할 만큼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몰라. 모르면 생긴 거 보면 알지. 있어 보여요? 또 그러네 또. 예. 없어 보이는 얼굴은 아닌가 보네요.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제가 인간성을 갖춰요? 반 이상이 저한테 동의해 줄까요? 안 해 줄까요?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차라리 돈 없는 게 낫겠네요. 예. 자, 그래서 순수 민간인자를 시행자로 지정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를 시행자로 지정해야 된다는 거 하나만 알면 돼요. 자, 이렇게 시행자가 정해지면 이제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하겠죠? 그게 뭐냐면 실시계획이에요. 그래서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했다면 인가 받아야죠. 예,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됐나요? 장관님한테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있죠? 그 자는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인가했다면 뭐 해주라고요? 고시. 장관님은 관보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공보에 고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있을 수 있었죠? 이자들에게는 그 조건부 인가 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믿어요 못 믿어요? 그나마 못 믿으니까 그 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 예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행정청인 자들은 믿어요 못 믿어요? 네. 조건부 인가를 내주더라도 이행 보증금 예치한다 안 한다? 뒤에 또 나와.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 시행하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얘한테는 무슨 건을 인정한다고? 수용권. 4번이 제일 중요해요. 무슨 건을 인정한다고요? 수용권. 수용. 자,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안에 있는 거라면 다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인접한 토지는, 인접한 토지나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들은 수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뭐 할 수 있다?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자, 맞아요? 자, 수용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한 걸 제외하고는 어느 법을 준용해야 돼? 공지법. 그럼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 뻔하지. 그쵸? 실시계획에 뭐가 있었을 때? 고시가 있었을 때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거를 잘 알면 돼요. 뭐가 있었을 때? 실시계획에 고시가 있었을 때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기간 내로 연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용을 잘하려면 첫 번째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밑에 보면 타인 토지 출입 나오죠. 그래서
시행자는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있죠? 이 자들은 출입하려면 시장 군수에게 뭘 받으라고? 허가. 그리고 출입할 날 며칠 전? 7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를 소유자 등에게 알려줘야 돼요. 근데 조사 측량하다가 자 필요하다면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 장애물 제거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럴 때는 소유자 등의 뭐를 얻으라고? 동의.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자 일주일 전 일몰 후 깜깜한 밤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 출입을 통해서 조사 측량 하다가 그만 손실을 입혔으면 손실보상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손실보상은 누가 해준다고? 시행자 또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손실을 보상해야 하더라. 그것만 잘 알면 돼요. 자 이제 타인 토지 출입해서 조사 측량 했죠? 예, 그러면 이제 관련 서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관련 서류는 자 공짜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시계획 고시가 있었을 때 사업인정고시 의제시켜줬죠? 그때를 기준으로 보상가를 구해서 서류를 보내줘야 되는데 자 어디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 서류 송달에 가름해서 공시송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리고 재결신청기간은 사업기간 내로 연장된다 그랬죠? 예, 그려놓고 자 이번에는 자 만약에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국공유지 도시공계시설부지 안에 뭐가 있다면 국공유지가 있다면 됐어요?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뭐가 된다? 무효다. 맞아요? 그래도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필요하다면 분할 시행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이건 뭐 줄줄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용권이 부여된다라는 것만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수용권 잘 행사하려면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다. 관련 서류 공짜로 볼 수 있다. 됐어요? 실시계 고시가 있었을 때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되고 공시송달할 수 있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재결신청기간은 뭐 되고? 연장되고 맞아요? 분할 시행할 수 있으며 만약에 그 부지 안에 국공유지가 있다면 국공유지는 처분 제한을 받는다. 맞아요? 잘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 시행자의 처분에 행정심판도 제기할 수 있다. 근데 행정청이면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제기하면 되죠.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제기한다는 건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제기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장군수가 시행자예요. 근데 행정심판 제기해야 돼요.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도지사. 도지사가 시행자면 장관. 이렇게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행정심판 제기하는 게 행정심판법 따르는 겁니다. 근데 행정청이 아닌 자면 누구면요? 행정청이 아닌 자면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아니잖아. 얘는 행정청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행정심판법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어디나 똑같은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공사가 다 끝났어요. 공사가 다 뭐 했다고요? 끝났어요. 그러면 준공검사 받아야죠. 말로 서면으로 공사 완료 보고서 작성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에게 준공검사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준공검사 실시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대로 잘 공사가 완료됐다고 인정하면 공사 완료 공고에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라. 맞아요? 자, 이럴 때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라고? 시행자. 그쵸? 그거 밑에 공법상 비용 부담 써 있죠? 어디나 똑같으니까 지금 여기서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자,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시행자. 근데 시행자는 행정청인 자가 있고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있죠. 어쨌든 비용은 이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됐나요? 근데 행정청인 시행자는 만약에 자기가 시행한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자가 있으면 맞아요?
요 비용의 일부를 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익을 받은 자가 행정청이면 비용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맞아요? 행정청이 아니면 공공시설 관리자라면 3분의 1 범위 안에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밑에 써 있잖아요 다. 그럼 뭘 또 써? 저분 아주 웃겨 죽겠네. 뭘 써? 밑에 다 써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장관님이 시행자예요? 그럼 이익을 받은 시도 시군 있어요 없어요? 이자에게 비용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렇게 장관님이 이 지자체장에게 부담을 시키려면 누구하고 협의하라고?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해라. 이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봐요. 시도지사라면 누구라면? 시도지사라면 이익을 받은 시군 있어요 없어요? 그 자에게 비용의 2분의 1을 범위 안에서 부담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이렇게. 맞아요? 이럴 때는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가 협의해야 합니다. 근데 협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면 누가 결정해줘? 행정자치부 장관. 요 비용은 다 행정자치부 장관님이 결정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됐어요. 행정청이 아닌 자는 누구라면?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익을 받은 자가 있어도 이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알면 되잖아. 그쵸?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원래 비용은 시행자가 이렇게 부담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공익사업이잖아. 그러니까 국가 등은 이자들에게 사업비용을, 무슨 비용을? 사업에 들어가는 이 비용 있잖아. 이 비용을,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나 보조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조해 줄 수 있다고. 이해하셨어요? 행정청인 시행자라면 전부를 보조해 줄 수도 있고 일부를 보조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행정청이 아닌 자라면 얼마만? 일부만 보조해 줄 수 있다고. 사업비용에. 이해하셨어? 그러면 행정청일 때 일부면 얼마야? 2분의 1. 요 사업비용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맞아요? 비행정청인 자에게 국가 등이 보조해 준다면 사업비용의 얼마 범위 안에서? 3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조해 줄 수 있다. 어디나 다 똑같은 거 하나 박스로 딱 뽑아낸 거니까 알아두시면 된다고. 됐어요? 네, 넘기세요. 빨리. 자, 수용에 관련된 건 나중에 다 정리해 드릴게. 지금 이거 하나밖에 안 배웠으니까. 자, 개발행위 갑니다.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에서는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해야죠. 따라서 도시군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 공작물에 대한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있어도 허가를 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도록,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했다 안 했다? 안 했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1단계에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개발행위 뭐 받아서? 허가 받아서 가설 건축물 정도는 건축할 수 있다. 이게 개발행위 허가예요. 자, 근데 이제 사업 시행합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 예정일 몇 개월 전에? 3개월 전에 시장군수는, 자, 그 가설 건축물 소유자 있죠? 그 자들에게 원상회복을 명령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들은 원상회복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기 돈 들여서 해야 돼요? 근데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대집행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자, 이제 시험 문제 꼭 나온다. 매수청구예요. 매수청구는 꼭 알아둬야 돼. 자, 몇 년 안에 사업을 안 했다? 10년. 그거부터 알고. 10년 안에 사업을 안 했어. 됐죠? 근데 지목이 모인 자예요? 대인 토지 소유자. 꽉 알아야 돼. 지목이 모인 소유자, 대인 토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시장 군수에게. 원칙적인 시행자인 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이 됐다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것도 알아두고요. 근데 시장 군수 외에
다른 자가 시행자로 정해져 있다면 그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자들은 6개월 안에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고 됐나요? 자, 매수 결정을 알렸다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매수하여야 한다. 자, 매수 대금은 모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여튼 공법에서 돈은 모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야. 아무 생각 없어. 그냥 현금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해하셨어요? 자, 공법상 돈은 뭐로 지급하는 거야? 원칙은 무조건 내가 현금이야. 현금. 그 따라서 자, 매수 가격 매수 절차에 관련돼서는 공치법을 준용하는 거예요. 예, 현금이니까. 근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채권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알아둬요.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지자체 딱 알면 돼.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지자체인 경우로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두 번째 비업무용 토지인데 매수 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발행 지급할 수 있다. 채권에 관련돼서는 이 법에 규정한 걸 제외하고는 어느 법을 준용해야 돼? 지방재정법. 왜?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 발행하는 거니까. 맞아요? 여러분 채권과 관련돼서는 공시법 준용하세요. 이거 말 돼 안 돼? 아, 절대 안 돼. 공시법은 무조건 되고 현금이야. 수용이니까. 문장인지 아시겠어? 그래요. 채권은 뭐 어느 법을 준용하라고? 지방재정법. 자, 이번에는 매수 한대 안 한대? 안 한대. 2년이 지나도록 매수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뭐를 받아야 돼? 개발행위 허가는 받아서. 몇 층 이하? 3층 이하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할 수 있죠? 다만 2종 중에 단란주점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 안 돼요? 예. 안마 시술소 안 되죠? 또 그 옆에 안마원도 있잖아. 안마원은 지워버리세요. 이거 왜 여기 써 있어 이게 안마원이? 안마원은 일종이야. 지워버리세요. 자, 안마 시술소 안 되죠? 노래 연습장 안 되고 다중생활 시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 2종 중에 다난 노단은 된다 안 된다? 그래요. 자, 이번에는 해제 공고입니다. 지방의회 보고예요.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이게 1번이에요.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는 두 번째,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이 두 가지의 사유가 생기면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보고. 이거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시장군수에게 해제를 뭐 할 수 있다고? 권고. 그러면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해야죠. 그러면 도지사는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해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 여러분 특별시장 같은 사람들 있잖아.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자기가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잖아. 그러니까 이자들은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해 안 해? 안 해. 지방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으면 해제 권고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자기가 직접 해제 결정해야 되겠지. 뭐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면 되고요. 이번에는 실효야. 몇 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안 했대? 20년. 그러면 20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결정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뭐한다? 상실한다. 그거 알면 되고. 넘기세요. 이번에는 지구단위 계획이야. 지구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 하나죠.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지, 일부에 대해서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한다. 요거를 줄여서 무슨 개발한다고? 복합개발. 복합개발을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라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지정 갑니다.
자,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은 누가 결정한다고? 시장 군수. 그래서 시장 군수도 지구단위 계획 지정합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 국장이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안에 복합개발이 필요한 곳에 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뭐 이런 데다 지정할 수 있어요. 그냥 중요한 건 그 밑에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 있죠? 여기는 개발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런 곳에서 뭐 되는 곳? 해제되는 구역이라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녹지지역은 보존해야 되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가 없지. 근데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해하셨어? 예. 근데 2번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 지정은 외우셔야지. 자, 어떻게 외웠어? 정택이 10년. 정택이 10년 기억나? 정택이 10년. 그건 뭐야?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여기는 지정하여야 한다. 두 번째 외운 건 시공이 녹주 30만, 이렇게 외운 거지.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30만 이상으로 해제되는 지역 맞아요? 녹주는 녹지지역에서 30만 이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엔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외운 거야? 꼭 외워. 자, 정택이 10년, 시공이 녹주 30만 지정하여야 한다. 좋아요. 비도시지역에다도, 비도시지역이면 어디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라면? 계획관리지역이라면. 근데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자,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고? 50% 이상이고 나머지가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면적은 얼마 이상? 3만. 3만 이상이야. 면적은 얼마 이상이다? 3만. 근데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면 얼마 이상이라고? 30만 이상. 기반시설 공급할 수 있어야죠. 예, 환경이나 문화재해 훼손 염려가 없어야 되더라. 비도시지역 위에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되면, 여기에도 계획관리지역하고 똑같다 그랬지? 예,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쵸? 예, 얘도 역시 3만 이상이어야 되는데 아파트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면 30만 이상. 기반시설 공급할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 환경, 문화재 훼손 염려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당연한 얘기고. 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면 몇 년 안에?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 해줘야죠. 자, 구체적 계획에 수립 시한은 몇 년? 3년.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도시군 관리계획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지구단위계획이에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3년 안에 지구단위계획 결정해줘야 되네. 얘도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누가? 시장, 군수, 도지사,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수립하는 거예요. 자, 행정계획이지 얘도. 그러니까 기준은 누가 정해주고? 국장. 행정계획, 토지이용계획의 기준은 다 누가 정해준다 그랬어? 국장. 됐어요? 자,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거하고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됐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제한을 강화한다, 완화한다, 완화. 근데 건폐율은 최대 얼마까지? 150%. 용적률은 200%. 그 정도 알면 돼요. 자, 건축법상 높이에 관련된 것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해요. 근데 건축법상 완화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대지의 분할 제한하고 건축선은 완화된다 안 된다. 여러분 대지의 분할 제한 이거 외운 거 기억나? 주미 상공 높 주미 상공 높 이거는 완화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좀 있으면 알게 돼. 건축선 알아? 건축선 도로하고 접해 있는 대지 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이지. 자, 요 건축선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완화된다 안 된다? 안 돼. 좋아요. 건축 제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야 한다. 이 얘기는 뭐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뭐 받는다는 거야? 건축 제한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다 배운 거예요? 하여튼 대지 언니 진도 찌르려. 다른 데는 여기까지 하는데 30분이면 끝나. 그리고 30분 동안 정리를 해줘. 공부 좀 해. 공부 좀 하라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 봐. 단순화 시키는 거야. 사실은 여기까지 되게 어려워해. 여러분들이 국회법 쉬워해? 어려워해? 왜 어려워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복잡하고 양 많다고 생각하잖아. 그 생각부터 바꿔야 돼.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지난 시간부터 여기까지 배운 거 아니야? 그치? 국회법은 이렇게 공부하면 돼. 단순한 거야. 여기 봐. 국회법은 다른 거 아니야. 여러분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건 국회법을 몰라서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 봐. 국회법은 무슨 법은? 국회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시군 관리계획법이야. 무슨 법이라고? 끝났어. 국회법은 다른 얘기를 뭐라고 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법. 끝. 복잡해요? 복잡합니까? 심플해요? 그래, 단순화시켜. 국회법은 뭐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법이야. 그럼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국회법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국회법은 뭐라니까? 도시군 관리계획법이니까. 맞아요? 국회법은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맞아요? 국토를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해서 맞아요?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국토가 개발, 정비, 보전되도록 함으로써 맞아요? 예.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뭐라고? 국회법이라고. 그래서 국회법은 뭐라고? 도시군 관리계획법. 이해하셨어요? 예. 됐냐고? 그래서 국토 효율적으로 개발, 정비, 보전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뭐 한다고? 용도, 지역, 지정하고 변경한다고.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 지정하고 변경한다고.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아니야?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법, 국회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전국토의 기본적인 사용 목적을 정해주고 있는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해서 맞아요? 예. 지형도면이 뭐한 날로부터? 고시된 날로부터 이 용도지역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가 이용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래서 무엇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용도지역에서 지정한 목적대로 이용하게 하려고 용도 제한하고 무슨 제한하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제한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정해진 대로 토지 이용되도록 해서 건강보험료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라고? 국계법이라고. 그래서 국계법을 도시군 관리계획법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만 이용하면 되는데, 맞아요? 자, 용도 지역의 미비점을 뭐 하려고? 보완하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뭐 지정한다고?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한다고. 그러면 이거에 덧붙여서 용도 지구는 무엇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규제를 받아서, 맞아요? 여기서 정해진 대로 토지가 이용되면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거야. 이해하셨어요? 이것만 알면 끝난 거야. 공법은 됐죠? 이건 돼. 오늘 배운 게 이거야. 원래는 이렇게 이용되면 돼. 그러면 국토 효율적으로 이용해갖고 공공복리 증진하려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일부 토지가 있어. 무슨 토지요? 일부 토지가 있는데 이 일부 토지는 얘하고는 상관없어. 얘 받는 거 아니야. 얘하고는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용도구역이야. 용도구역은 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냥 여기 일부 토지에 특정한 목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독립적으로 독립군이야. 독립군. 얘는 그냥 뚝 뛰어서 이렇게만 이용해야 되는 토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꼭 이렇게만 이용해야 되는 거. 그래서 한 가지 나온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야. 무슨 구역이라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해드렸는데 처음 나올 때 얘는 구도시 정비하는 게 조합이 하는 거지. 정비사업법에서 보면 조합이 구도시 정비하잖아. 근데 조합이 잘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아, 그러니까 구도시 정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이놈은 사인들 하여튼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냥 변덕쟁이에 그냥 아주 짜증나 죽겠어. 그래갖고 구도시를 제대로 정비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안 되겠다. 이 사인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구도시 좀 신속하게 정비해야 되겠다. 그러면 구도시 정비해줘야 되는 일부 토지 있어 없어? 그럼 여기에 구도시 정비를 신속하게 하면서, 맞아요? 그렇게 정비해갖고 거기를 지역의 거점으로 뭐해 나가겠다? 육성해 나가야 되겠다 라는 이 두 가지의 목적만을 위해서 이용되는 일부 구역을 지정을 해. 그게 뭐라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야. 이해하셨어요? 여기는 이것만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 도시정비니까 얘는 다 도시지역이겠지. 도시지역이면 원래는 이렇게 이용해야 되잖아.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용해서는 이거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서 이거 하자고 지정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도시지역의 복합적인 이용을 증진시키자 이런 얘기야. 도시지역의 토지 이용을,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서, 자, 예로 할 수 없는 도시 기능,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해 나가자. 그러면 거기는 이것만을 이용하기 위해서 장관님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 봐요. 그러면 여기는 이거를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기 이것만을 위해서 이거 할 수 없어서 이거 지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를 받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거야. 그럼 규제 받는 건 당연하지. 여기 안에 그러면 규제할 게 들어가야 되잖아. 뭐 들어가야 돼? 이거 들어가야지. 규제는 이거니까. 맞아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는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거 들어가야 돼? 그리고 여기에 난개발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 기반시설 설치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이거는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얘기 안 해도. 이해하셨냐고? 이해하셨어?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얘 받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규제 받으라고. 이해하셨냐고? 이해했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해줘. 시험 문제, 이제 우리 시험 범위가 시가와 조정구역이지. 무슨 구역?
얘는 벌써 말이 다 돼 있잖아. 시가와를 방지하겠다는 거야. 무질서한 시가와를 방지할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토지 시가와 조정구역이야. 그러면 시가와를 조정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조정하냐? 단계별 단계적인 개발을 통해서 시가와를 조정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5년 이상 20년 이내에서 정한 기간 동안만 뭐를 하겠다는 거야? 시가와를 유보해 나가겠다라는 얘기지. 이해하셨어요? 시가와를 유보해 나가겠다는 얘기는 개발하라는 거야. 개발이 금지 하지 말라는 거야. 아, 이 기간 동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됐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정했든 이거 필요 없다. 필요하지 말고 여기는 시가와 조정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무조건 되고 개발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이거 따르지 말라고. 그게 도시지역이라도 개발하지 말라고. 맞아요? 근데 개발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도시군 계획 사업. 공익사업도 개발이잖아. 하지만어도 시가와 조정해야 되니까. 맞아요? 이거에 의하지 않는 개발도 개발행위지. 하라고 하지 말라고. 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여기서는. 이해하셨어요? 근데 공익상 국방상 불가피한 도시군계획사업은 할 수 있고 이거에 흥하지 않지만 웃겨 죽겠어 유진이. 여기서 뭐 립스틱 바르고 있어 아주 정신 안 차려. 여기 봐.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 중 원주민의 생업을 위한 거 있지? 공동생활을 위한 거 있지? 이거는 허가받아서 뭐 할 수 있다고? 건축. 주택은 허가받아서 증축. 이것 뺀 나머지는 개축, 재축, 대수선만 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는 이렇게 별개로 운영하겠다는 거야.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해하셨어? 좋아.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셨어? 저는 잘 봐. 그러면 구조를 빨리 파악해야지. 원래는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그쵸? 근데 밑에 용도구역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거를 안 따르니까 얘도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해서 용도구역 지정해서 하나하나마다 별개로 운영해라 이런 얘기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봐. 더 쉬워. 지구단위계획 배웠지? 네. 원래는 이렇게 이용해야 돼. 근데 개발해야 되는 일부 토지가 있어. 개발해야 되는 일부 토지가 있는데 기본적 개발이 아니라 무슨 개발한다고? 복합 개발. 무슨 개발? 무슨 개발? 복합 개발. 아, 복합 개발해야 되니까 얘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얘 운영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거기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 하라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라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러면 개발해야 되는 토지 있어 없어? 그게 어디야? 도시지역이지. 도시지역인데 어떻게 개발해야 돼? 기본적 개발이 아니라 복합개발해야 되면 얘 갖고 돼? 안 돼? 안 되니까 거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라고. 됐어요? 누가? 시장군수, 시도지사, 국장이. 맞아요? 이번에는 도시지역이 아니야. 비도시지역이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지. 네. 여기 보존해야 되잖아. 네. 보존해야 되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면 안 돼. 하지만 이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는 개발이야 보존이야? 개발. 그래. 근데 거기를 기본개발이 아니라 무슨 개발하자고? 그러면 거기에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 없다고? 복합개발하려고. 이해하셨어요? 예? 일반적으로는 얼마 이상? 3만. 3만이야. 3만 이상. 3만 이상으로 지정하는 거야. 근데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돼서 그러면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다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환경도 좋고 이렇게 하려면 3만 갖고 안 된다 이거지? 얼마 이상이라고? 30만. 기반시설 설치해야 돼? 안 해야 돼? 환경 파괴하면 돼? 안 돼? 아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런 곳에 미비점 보완하려고 개발진흥지구 지정해 안 해? 지정할 수 있지? 이거 지정하잖아. 근데 거기를 그냥 단순 개발이 아니라 무슨 개발하려면 여기에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 없다고?
아, 있잖아. 맞아요? 똑같아. 얼마 이상? 아파트 10대 건설 계획 포함하면. 기반주도 설치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환경 파괴하면 돼, 안 돼? 그래. 그럼 여기 지정했으면 이거 적용해서는 이거 개발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뭐 하라고? 지구단위 계획 결정하라고. 맞아요? 몇 년 안에? 왜? 얘는 구체적 계획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다음날 얘 없어진다고. 이해하셨어? 여기 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에는 뭐 들어가야 돼? 이거 들어가야지. 여기 들어가야지. 이거 갖고 못하니까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들어가야 돼, 당연히. 맞아요? 그 다음에 높이에 관련된 것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반시설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거 얘기해줬잖아. 아, 이거 들어가는 거야, 당연히. 이런 구조에 의해서.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얘는 완화해서 적용, 이런 거를 그대로 하면 안 되지. 완화해야지. 복합개발하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고. 이해하셔? 건축법상 높이에 관련된 것도 완화할 수 있어. 근데 대지 분할 제한은 완화된다고 안 된다고? 아니, 생각해봐. 주거지역에, 여기가 주거지역인데 복합개발하려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했어. 근데 주거지역인데 10제곱미터로 분할을 해. 그래놓고 여기 복합개발해봐. 이거 복합개발 돼요, 안 돼요? 아,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대지의 분할 제한은 완화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외울 게 아니라니까. 도로하고 접한 곳에서 이렇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한계선, 여기가 건축선이야. 복합개발해야 돼. 맞아? 근데 야, 여기 지구단위계획 복합개발해야 되니까 너는 상관하지 말고 그냥 도로 침식해서 지어도 돼. 이래버리면 이게 복합개발 돼야 난개발이야? 아, 그러니까 건축선에 관련된 거 완화시켜주면 돼, 안 돼? 아, 당연한 거야, 이거는. 이거를 알면. 이해하셨어? 자, 여기 봐. 다른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지?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를 아는 거 자체가. 이해하셨어요? 원래는 국토는 이렇게 용도지역 지정해서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제를 받아야 돼. 웬만한 거 다 이렇게 받아라, 이거야. 근데 이거를 받을 수 없는 게 하나 나오는 거야. 그게 두 번째 용도구역 도시군관리계획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복합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그쵸?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용도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나온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기반시설 설치,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나오지. 얘는 이거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야? 안 받는다는 거야. 얘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은 지역 지구에서의 규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그러니까 얘 이거 안 받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니까 무엇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라는 거야. 이해하셨냐고? 이게 무슨 구도인지 아시겠어? 이거를 안 상태에서 게임 끝이야. 국회법은 뭐라고? 도시군 관리 계획법이라고. 국회법은 무슨 법이라고? 도시군 관리계획법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개발 보존해서 뭐 하려고? 공공분위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뭐라고? 그래서 용도 지역 지정해서 지정한 대로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따를 수 없는 용도 구역도 별도로 해주고 기반시설 설치도 해주고 신도시도 만들고 구도시도 정비하고. 맞아요? 복합개발이 필요한 거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근데 맨날 도시군관리계획 내용도 몰라갖고 이걸 맨날 틀리잖아. 1번 문제인데 다음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 맨날 틀리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국회법이. 이해하셨어요? 국회법은 뭐라고? 도시군 관리계획법.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진짜? 알겠냐고? 정말? 아, 난 믿을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대답을 평상시 안 해. 그러다가 잘하는 시점이 있어. 지루하다, 알기도 싫다, 지금 강의한 지가 한 시간이 넘었다, 짜샤, 좀 쉬자, 이런 거죠? 이럴 때는 대답을 그냥 뭐 엄청 빨리 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한 번 더 정리해 줄게요. 네. 잠깐 쉬어요.